그다음에 유족연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유족연금은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한테 지급되는 게 유족연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일단은 유족연금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제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시는 분은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액의 60% 정도가 유족연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10년보다 짧으면 40%가 나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받던 연금액의 한 60%가 나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누가 받아가냐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아가냐. 뭐 심하게 유족이 받아간다. 그럼 유족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유족은 누구냐라고 하면 법으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순위 유족은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가져가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도 인정을 해줍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의 자녀, 25세 미만 자녀가 없으면 60세 이상 부모, 이 순서로 내려갑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순위 연금 수급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민법상의 상속순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속 1순위 자녀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잖아요. 그럼 자녀랑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유족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19세 넘어갔으면 배우자가 수령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고요. 그다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배우자가 국민연금은요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받아갑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요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받아갈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분이 재직 당시 배우자였어야 됩니다. 퇴직하고 재혼하신 분은 그분은 유족연금에 자격이 없죠. 군인연금은 어떻게 되냐? 60세 이전에 결혼한 배우자여야 됩니다.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들,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유족연금에서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기억이 난다.